어려운 상대가 될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브이엔진은 발마스터를 잡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을 만한 상태거든요. NL 선수마저 여기서 지게 된다면 좀 상황이 신기하게 돌아오네요, 많이. 그렇죠. 또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경기에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일단 여기에서 승리를 오늘 1승을 하고 네. 네,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본인은 마지막 경기니까요. 맞습니다. 솔브이엔지 그리고 NL 선수가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던 루크와 클래식 루크. 참 재밌는 경기죠, 이것도. 한때 뜨거운 감자기도 했었고. 뜨거운 감자. 네. 감자 맛있죠. 감자 맛있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케첩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아, 저는 그냥 먹는 거. 아, 역시. 역시 이제 부유했기 때문에 케첩 같은 게 있었군요. 집에 저는 뭐 소금 설탕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쌀 먹고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맛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역시 암페로는 다르구나. 괜히 막 황 붙이는 게 아니구나 뒤에.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만나보죠. 모던 루크와 클래식 루크. 솔브이엔지와 NL입니다. 과연 아래 중발 바로 들어. 근데 이거는 딜킹 안 당하죠? 거리가 멀어요. 방금 세 번 정도 쳤는데 상대가 한 번도 반응을 못했어요. 그렇네요. 이게 예측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꽤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방금 강손. 그렇죠. 네. 근데 강손 같은 건 사실 위퍼니시가 꽤 용이한 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서슴없이 들어갑니다. 중발로 밀고 들어가고 이제 솔브이엔지. 일단 NL 선수가 데미지를 좀 줬기 때문에 느끼본 게 바로 들어가죠. 네. 아, 백대시. 백대시는 좋았으나 퍼니시가 되는 타이밍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은 거리가 짧았나요? 그렇죠. 솔브이엔지가 중발. 강손으로. 강손 타이밍 좋네요. 그러네요. 게이지는 솔브이엔지가 별로 없어서 더 이상 들어오진 못할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루크는 3게이지를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오, 완전 정말 타이밍 매섭습니다. 번아웃 갑니까? 이제 괜찮습니까? 1레벨 노리고 있을 거거든요. 이거 샌드블라스트에도 반응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 샌드블라스트는 탄속이 굉장히 빨라요. 마무리는 안 될 것 같거든요. 2레벨이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네. 이러면 상황 너무 안 좋아요. 2레벨이 생각보다 좀 데미지가 안 돼서. 근데 게이지가 많이 없고 본인이 1레벨이나 2레벨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NL 선수 앞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살짝 NL 선수의 움직임이 불안정해 보이긴 하거든요. 10초 남긴 했거든요. 이렇게 무너지나요? 확실히 예. 평소 NL 선수가 긴장을 한 티가 나네요. 네, 그렇죠. 예. 중발? 이러면은 약간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약간은 또. 강손? 약손. 던져놓고. 강손. 지금 강손 거리에서 확실히 솔브이엔지 선수가 네. 조금 더 서프레스 막지 못하고요. 약간 좀 많이 불안정해 보이는 플레이가. 근데 솔빙 선수는 사실 뭐 이렇다 할 크게 흔드는 건 없거든요. 맞아요. 그냥 오는 족족 기회가 오면 잡아먹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NL 선수가 조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크게 때렸으니까요. 이 다음에 운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느낌보기 타임 정말 좋았어요. 마무리 줘야죠. 이런 거는 뭐 진짜 한 만 번 연습 때린 콤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드랍은 없어요. 자, 이러면 이제 게이지 싸움인데 이제 모던 루크가 못하는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실수가. 강손 샌드블라스트 견제. 그렇죠. 데미지를 줘야죠 처음에. 네. 이러면은 1레벨로 반격을 당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잡기. 어차피 한 대 맞아주면 그만이거든요. 맞아요. 현재까지는 운영 괜찮아요.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인 페이스 찾았습니다. 뭐 잡기 정도야 뭐. 예. 중손 맞아주진 않고요.
느끼본 게 타임이 뭔가요 아까 전부터? 그러니까 저 약손 아 잘 나갔어요. 이거 2레벨도 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아 앉아 좀 아까 전부터 너무 잘 노려요. 아 그런데 공중 너클 좀 잘못 받지 않았나요? 예. 예. 2레벨과 CA 이거 솔빙엔지도 한 방 있어요. 어 약간 좀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느끼봉기 네.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솔빙 선수 조심해야 돼요. 어 이거 지금 약기봉기에서 강제 캔슬 돼가지고 저런 게이지 소모는 저런 게이지 소모는 줄여야 됩니다. 번 지금 1레벨을 무리하게 노린 게 보여요 지금. 네. 근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반응을 해주려고 지금 아! 야 이거 실수했어요. 받아먹어야죠. 야 솔빙엔지 샌드블라스트 미스죠. 예 그렇죠. 예 중립 미스죠 정확히는. 근데 모던이 미스가 난다? 돌렸다는 얘기죠? 커맨드로 쓴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중립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던지고? 돌렸을 리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돌렸다면 3레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 자 샌드블라스트 돌리고요. 라이징 아 잡기 뒤잡기예요. 샌드블라스트 구석에 몰았어요. 여기에서 뭐 이득을 좀 가져가면 좋은데. 그렇죠. 네. 1레벨 아, 늦었어요. 타이밍 늦었어요. 네. 이 샌드블라스트도 아까도 말했듯이 탄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평소보다 더 잘 눌러야 돼요. 아 퍼펙트 페이 좋았죠. 들어올리고요. 강발 마이너스 2 놀려놓고 딜케인 좋아하는 상황이 있는데. 마무리잖아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남고요. 근데 이거 솔브엔지가 번아웃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앞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체력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 번만 맞추면 느끼본 게 안 당해주고? 아, 안 당해주고. 솔빙. 약. 네. 네. 솔빙 선수 약기본기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약손 비비는 타이밍이 네. 굉장히 예술의 경지네요. 그렇죠. 히트 확인. 타겟. 그 대신 퍼니시력이 깔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네. 좀 버티다가 비비는 타이밍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NL 선수가 약간 그걸 눈치채고 살짝 더 낚시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약손 가드 던지고 어 이 잡기는 굉장히 유효한 잡기입니다. 그죠 그죠 굉장히 유효하죠. 예 두 번 아 이거 아, 라이징이 안 나오네요. 안자강손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어퍼가 처지는 궤도라고 생각해서 어퍼를 눌렀는데 그러니까요 터친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오히려 약간 밀리는데요. 나오지마 큰일 났거든요. 솔빙 선수 약간 심상치 않아요 정말. 이 번아웃 돼가지고 저 NL 선수가 할 만한 행동들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는 모던이라 아우 이제 3레벨이라 조금만 늦어도 반응 되거든요. 네 같이 갔다 어우 같이 맞고요. 아 방금 게이지가 됐던 것 같은데 방금 돌아 아유 야 안 맞는데 지금 카운터가 어? 아니고 어?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상황이. 아 3레벨 반응 이거는 약간 솔빙 선수의 너무 긴장감이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일단 반응을 해줬는데 그 전에 NL 선수도 연급 3번 정도는 실수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결국 무리한 행동 안 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비비는 걸로 유효타를 가져갈 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NL 선수가 그걸 수습해야 돼요 이제는. 만약에 솔빙 선수는 반대로 NL 선수가 좀 무리하게 흔드는 타이밍을 노려서 네. 맞춰야 될 때가 있는데 네. 아 지금 약간 손에 떨림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안 그 뭐 점프 강손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기서. 그렇죠. 서로가 약간 좀 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어이! 이거 분명히 긴장이거든요. 이거 두 선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죠. 아, 이 진짜 긴장감을 어떻게 죽일 순 없겠지만 다 잡아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라운드를 생각하면서 네.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도 될지만 아직은 몰라요. 아직 몰라요. 중 아직 중. 몰라요. 아직 몰라요. 서로 게이지는 없어요. 들고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솔브 엔지 정도가 뭐 드라이브 러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야 이거는
솔브예지 선수가 드라이브 임팩트 이후에 뒤에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천운이 따랐어요. 그렇죠. 1mm 차이로 등이 안 닿으면서 네. 크러쉬가 안 됐습니다. NL 선수는 오늘 경기를 되짚어보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멘탈 관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 와중에 끝까지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이겨낸 모습이 다행,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긴장감은 많았지만 그쵸. 결과적으로 솔브엔지 선수한테 오늘 1승 챙기고 1승 1패 상황으로 내일 경기 준비할 수 있게는 내리고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 다 대단한 긴장감이 있어서 많은 미스가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솔브엔지 선수도 오늘 발맞춰 잡았고 그렇죠. 네, NL도 오늘 솔브엔지한테 1승 챙겨갔으니까요. 근데 그 마지막에 네. 그 스턴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레버 놓지 않고 있다가 그렇죠. 예, 마지막에 캐치한 NL 선수의 집중력도 좋았습니다. 딱 앉아 약펀 타이밍 맞춰서 앉아 중펀 눌렀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그걸 한번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노리고 퍼니시 해낸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근데 보면 마지막에 드라이브 임팩트 맞을 때 네. 암페러도 이거 스턴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스턴이라 생각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거리 약간 남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 저 거리가 보였습니까? 네, 약간 남았어요. 약간 남았어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조금 더 멀리 있었어요. 아, 그래요? 조금 더 멀리 있었어요. 아. 네. 역시 암페로. 근데 마지막에 저는 사실 네, 감자를 케찹에 찍어 먹는 남자. 저는 사실 마지막에 네. NL 선수가 드라이브 임팩트 보고 잡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안 닿았네요. 아. 그걸 또 근데 안자중폰으로 캐치해서 이겨낸 게 참 아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그 마지막에 그 저는 스턴 당하는 줄 알았어요. 저 벽에 벽공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근데 여기도 좋았어요. 그렇죠. 여기도 끝까지 포기하자는 거 아니, 정말 되게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사실 사람이 긴장을 하면 네. 이런 것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어려운 걸 해놓고 여기죠 이 장면이죠 이제 이 장면 네 임팩트가 빡 나오는데 저는 이거 스턴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여기에서 안자중소를 건져내는 것도 참 네, 진짜 그렇죠, 대단하네요. 이게 저는 제일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역량이 진짜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것만큼은 끝까지 해낸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빙 선수도 나름대로 본인의 플레이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천천히 하려고 했던 게 좀 인상 깊었고